이런 드러들은 정말 개성 넘치는 바이크를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보시면은 나가사키 키미라.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보시면은 디자인이 진짜 독특한데요. 앞쪽에는 오토바이 바퀴가 달려있고 뒤쪽에는 바퀴가 두 개 달려있는데 아무리 봐도 자동차 바퀴예요. 제가 그렇다면 바퀴를 한번 터뜨려볼게요. 하나, 둘, 셋, 됐어요. 출발하시면은 아이쿠 정말. 제가 실제 자동차의 바퀴를 구해볼게요. 오케이, 아 됐다. 이것이 바로 진짜 자동차의 휠. 보시면은 자동차 바퀴랑 상당히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전면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와일드한 느낌. 강력한 엔진과 배기는 두 개. 디자인이 상당히 뾰족하네요. 그나저나 여기 계기판이 없네요. 속도를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보시면은 처음에 휠스핀 살짝 있죠. 하지만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0마일 돌파, 70마일 돌파. 아니 왜 바닥에 그림자가 없지? 93마일 돌파. 그리고 여기에서 속도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군요. 이번에는 제가 바로 핸들링을 볼게요. 바이크 같은 경우는 핸들링이 좋아야겠죠. 여기서 바로 왼쪽으로. 아이쿠, 뭔가 운전 질감이 살짝 이상해요. 급격하게 턴. 아이쿠, 이게 급격하게 돌아가는 건 잘 안 돼요. 타이어 반갑습니다. 여기에서 나무 피해서 바로 왼쪽으로. 오케이, 여기서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은 바이크가 잘 안 돌아가요. 다음에는 제가 윌리 한번 해볼게요. W를 누른 상태에서 숫자 패드 5번 오른쪽에 있는 거 준비하시고 출발. 보시면은 윌리가 상당히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거의 바닥에 닿았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요, 뒤쪽으로 10까지 올라갔다가 더 이상 올라가진 않고 이 상태로 고정이 됩니다. 이게 진짜 재밌어요. 하이어 반갑습니다. 하이어 반갑습니다. 하이어 반갑습니다. 이게 바로 묘기죠. 지금 이 상태로 제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뉴스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그 다음에 차체. 먼저 앞바퀴 모드가 들어볼게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트 같은 경우는 가죽으로 바꾸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는 연료통 보겠습니다. 다양한 연료통이 준비가 되어 있죠. 와이드 개조형 탱크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벨트 드라이브 커버 보시면 뭔가가 바뀌고 있을 거예요. 맨 밑에 거. 그 다음에 기어 변속기 보겠습니다. 다리 앞에 보시면 뭔가 있죠. 건드리지 않을게요. 다음에 엔진 플로, 풀 크롬 엔진 달아드리겠습니다. 엔진 플로. 다음에 에어 필터 볼게요. 이것도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빅스쿱 에어 필터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머플러. 머플러 같은 경우는 바꿔주는 게 좋겠죠. 그럼 셔츠 머플러 달아드릴게요. 경적은 트럭 경적.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그 다음에 상징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쁜 상징들이 진짜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스텔스 스네이크 달아드릴게요. 1차 색상은 캔디 레드. 그 다음에 2차 색상은 크롬 달아드릴게요. 트랜스미션 플러, 터보 장착 완료. 자, 그 다음에 휠, 타이어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빨간색 타이어 연기.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오마이갓, 여러분들 이게 휠스핀 되게 심하네요. 이게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 자꾸 막 제자리에서 돌아요. 뭔가 머슬카를 바이크로 만든 느낌. 준비하시고 출발하트. 확실히 엄청나게 빨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9마일 돌파. 그리고 속도가 더 이상 오르진 않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신기한 걸 보여드릴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잘 보세요. 네,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아니 따라와서 보세요. 빨리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총을 든 상태로 윌리. 아이고 위험하구만. 자, 옆으로 달리기 스킬, 옆으로 달리기 스킬, 옆으로 달리기 스킬, 옆으로 달리기 스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하이어, 하이어 반갑습니다. 하이어 반갑습니다. 하이어 반갑습니다. 오마이갓, 이제 일어나. 이람들 다음에는 스턴트를 한번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출발하시고, 어우 너무 튄다 이게. 이쪽으로 들어와서, 아예 아예 스타트 스타트. 보시면은 한 바퀴 돌 수는 있는데 이게 좀 너무 무거워요. 이번에는 제가 내리막길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출발. 과연 얼마나 멀리 날아갈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스타트. 출발 스타트. 보시면은 굉장히 높게 날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동차가 돌고 있어요. 아 근데 이게 조금 아쉽네요. 완벽한 착지. 다음에는 오프로드 성능 볼게요. 준비하시고 스타트. 이게 균형 잡기가 상당히 힘든데 그래도 나름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 처음부터 왜 이래 이거. 잠시만요, 일어나야죠. 일단은 일어나. 일어나. 일어났죠. 진짜 제대로 달립니다. 점프 턴. 제가 원해서 턴한 게 아니에요. 아니 안 돼. 아이쿠, 이게 그냥 달리면은 문제가 있고요. 뭔가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트에다가 합체를 시켰습니다. 뭔가 사이즈가 딱 맞군요. 이 상태로 여길 내려가면은 재밌을 거예요. 출발트. 아이쿠, 아니 이게 뭐야, 이런 젠장 바이크는 날아갔어요. 오 마이 갓, 오프로드 테스트 실패. 이놈들 이번에는 충돌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제가 램프 버기를 타고서 받아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트. 보시면은 와, 램프 버기가 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팬텀 에이지로 한번 밀어볼게요. 스타트. 가자. 과연 나이스 샷. 역시나 팬텀 에이지 손쉽게 치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물 위에 떠있는 턱을 한번 침몰시켜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과연 몇 대까지 실을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옆에도 지금 자리가 많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소환해볼게요.
계속 터그가 이제 침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바이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터그가 기울었습니다. 나이스 샷. 미션 클리어. 오마이갓. 와, 물속을 보시면은 이게 진짜 장관이에요. 이런 장면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세팅 TV 빠밤. 아, 뭔가 좀 무섭네요 이렇게 보니까. 오마이갓. 여러분들 수백 대의 키메라가 이제 고물이 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공중에서 한번 떨어져 볼게요. 과연 살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 아, 지금 1인칭으로 보시면은 대략 10시쯤이고요 구름이 저의 밑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속 150마일 돌파, 160마일 돌파. 이게 굉장히 느려 보이죠? 지금 180마일이에요 앞으로 한번 기울어 볼게요. 이 상태로 출발! 네, 살아남았죠? 이번에는 지나가는 비행기 앞에다가 바이크를 소환해 볼게요. 비행기 제발! 나이스샷! 보시면 비행기에 바이크가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끔씩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도 하고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고 바이크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끝까지 꼼꼼하게 잘 챙겨줍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아이쿠, 이것이 바로 나가사키 키메라의 공격력. 다음에는 내구 들어볼게요. 호미네츠를 발사. 한 발, 자, 한 발에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가사키 키메라에 대해서 조합적인 평가를 짓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바이크 같은 경우는 성능은 별로 좋지가 않지만 정말로 재밌어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I just wanna stay bad, stay mad, chip on my shoulder cause they treat me like an outcast. I ain't gonna take that, stay back, I'll be swinging hard till the hits come in all caps. I ain't gonna lay back, pray that someone's gonna help me, ain't nobody like that. I ain't gonna wait, that's all fact, give me one shot and I'll never get the throne back. I'm sick of being cautious, I'ma go cause some pain, can't stop this. I'ma steal everybody's lane, call it shoplift. Sick of hearing everyone complain when they thoughtless. Taste the pain, it's like candy canes. It makes me go change into a better frame.